세계 최대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레이달리오의 올웨더 전략. 비가 와도 햇볕이 내리쬐을 때도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지금 키움증권에서 만나보세요. 굴리오 올웨더 ETF랩 ISA.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자,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고용 보고서는 뭐 우리가 생각했던 것으로 한다면 한 7,80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러는 과정에서 실업률은 한 20% 정도까지 가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고용이 늘었어요. 고용이 늘면서 실업률은 좀 더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시장이 아주 깜짝 서프라이즈하게 올라가는 그런 지금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 미국 시장을 포함해서 우리 시장 전략까지 김세훈 연구원 모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때요, 분위기? 굉장히 큰 서프라이즈였고요. 아니, 스튜디오 분위기. 스튜디오 분위기 너무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래요? 두 배 커진 것 같습니다. 예, 고마워요. 예, 그러면 정말 서프라이즈했던 네. 미국 시장부터 좀 보도록 합시다. 네, 미국 증시는 금요일 밤 2.62% 상승 마감했습니다. 상승 마감한 이유가 가장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고용 보고서가 깜짝 호조를 보였습니다. 예상치는 800만 명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25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또 고용이 감소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반대로 크게 예상치를 벗어난 적이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시장은 놀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호재가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라는 발언을 했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에 또 관련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대응 급여 보호 프로그램에 수정안에 서명을 하면서 여기에서 그 중소기업들이 더 유연하게 코로나 대응 그 예산을 더 사용할 수 있게 됐거든요. 기존에서는 70%를 급여에 써야 된다. 하지만 이제는 65% 이렇게 감소되면서 더 유연하게 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네.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상승을 했고, 이날 특히 그 업종별로 보면 에너지 업종이 7.5% 상승했는데 그 이유가 유가가 4.5% 정도 상승하면서 에너지 업종이 가장 강세가 두드러졌고, 또 더불어서 항공, 자동차, 금융, 산업, IT 모두 2% 이상, 3% 이상의 그런 강세를 보이는 그런 장세를 보였습니다. 비교적으로 가장 약세를 보였던 업종들을 보면 제약, 필수 소비재 그리고 유틸리티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밖에 좀 저희 이 금융 지표들의 움직임 좀 어땠어요? 아무래도 가장 빅 뉴스가 고용 보고서였는데 고용 보고서에 대한 그 세부 내용들을 조금 찾아봤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고용이 늘었는데 250만 명이 늘었는데 어느 섹터에서 늘었냐 이렇게 좀 세분화를 시켜보면 가장 그 소매, 도매, 유통 이쪽에서 증가가 가장 컸습니다. 그 의미는 뭐예요? 그 이제 원래 일용직 알바였었는데 네. 이제 머쓱이 그 코로나가 지금 만년되고 하니까 일단 문 닫으니까 잘랐다가 네. 다시 이제 리오프닝하면서 바로 채용이 된. 아무래도 그 유통업들 중에서도 다 다를 텐데 아마존의 경우에는 코로나 코로나 확진세가 이렇게 두드러지고 있을 그 당시에 고용을 오히려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고용이 늘렸고 다른 뭐 더 작은 그 유통업체들은 고용을 줄였던데 이제는 다시 증가시킨 거죠. 왜냐하면 또 온라인으로 소비를 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요. 그럼 우리가 그 사이에 그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봤던 거 하고 네. 너무 괴리가 크니까 네. 이거 좀 10개월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집계 오류에 대한 목소리가 조금 컸더라고요. 그 이코노미스트들이 모두 다 그 너무 놀랍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매파적인 분들은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리고 다음 달에 정말 큰 수치로 크게 변화될 것, 조정될 것 같다. 이건 좀 오류인 것 같다. 이렇게 확신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코노미스트가 아니까 그냥 시간의 의견만 그 전달해 드리는데 정말 혼란도 있었고 서프라이즈도 있었고 하지만 금요일 밤에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고용보고서는 그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들은 뭐가 있었죠? 금요일 밤에 금리가 그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는데 보통 미국채 10년물 금리로 보는데 지지난주에는 0.6%대를 보이다가 이제는 그 금요일 밤에 0.9%대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가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고 크게 강세를 보였는데 종목별로 보면 JP모건이 4.5%, 시티그룹이 5.7% 상승하는 등 이렇게 업종별 그렇게 큰 강세를 보인 업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금리가 올라간 이유는 뭐예요? 향후 그 성장에 대한 그 전망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바뀐 건데 지금 그 고용보고서의 효과가 있습니다. 고용보고서가 효과가 이게 만약에 제대로 발표된 것이라면 250만 명이 고용을 증가한 건데 그렇다면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경제가 더 빨리 정상화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커진 겁니다. 그렇게 보면 그 향후 그 경제에 대한 그 성장률 전망도 더 올라가면서 금리, 10년물 금리도 올라가는 거죠. 결국은 이제 경기가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가 네. 뭐 사실 10년물 정도만 돼도 장기물에 속할 뭐 미국으로 보면 중기물이 되겠지만 네. 우리한테는 장기물이잖아요. 예. 이제 그래서 장기물 쪽에서 좀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일드 커브가 좀 스티프닝 되고 네. 뭐 그런 저기 그 내용 좀 보면 되겠네요. 그러지 마. 나도 좀 알아. 네. 자, 그러면 시장 내에서 종목들의 움직임은 어땠어요? 코로나 민감주가 지속적으로 반등세를 이어갔습니다. 민감주였던 코로나 피해주가 아니고 코로나 민감주가 피해주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의 수혜를 받는 종목이 있고 네. 코로나에 이제 피해를 받았던 종목들이 항공이라든지 그쵸. 뭐 그런 거 언택 관련주도 말고 네. 특히 저는 그 장중에 델타항공을 봤는데 델타항공이 장 초반에 17%까지 그러니까. 급등을 또 했습니다. 비행기 날아다녀요? 비행기가 날아다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직은 날아다닌 게 아니고요. 하지만 그 소식에 의해서 민감하게 반응했고 장 마감 기준으로는 5.5%까지 매물이 출회되는 등 그동안 그 급등세가 조금 과감했는지 조금 조절하는 그런 분위기도 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국제유가의 움직임도 견조해요. 이거 뭐 그 아직 30달러 때니까 이제 40달러 거의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앞에 3이잖아요. 아, 40달러 오늘 아침에 된 것 같은데요? 4 됐어요? 그건 네. 시간 내잖아. 네네네. 예, 예. 우리는 전기시장을 좋아하니까. 네. 그 국제유가 저기 그 동향도 한번 살펴보죠. 네, 그래서 국제유가가 지난주 금요일 밤에 4.5% 상승을 했고 그리고 오늘 오전에 선물가로 2% 정도 상승을 하면서 거의 40달러 까지 그 WTI 기준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난 그러니까 이틀 전에 토요일 날에 국제유가 관련돼서 큰 뉴스가 있었는데 OPEC 플러스 회담을 갑자기 열었나 봐요. 그러면서 감산 합의를 연장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그 감산 규모가 하루당 970만 배럴을 연장한 겁니다. 원래는 6월 달까지만 이 감산 그 규모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7월 달까지 그 대규모 감산 규모를 이어간 거죠. 그래서 유가 강세 압력을 조금 더 부추겼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조금 더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미국이 또 쉐일들이 돌아가게 되면 네. 그러면 또 OPEC 플러스가 굉장히 난감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 OPEC에 대해 OPEC 플러스 그 산유 국가들이 그 감산을 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 감산을 한 이유가 극심한 변동성 그리고 초저가, 초저유가 이 점은 조금 개선된 흐름을 보아서
정말 효과적인 그 감사한 정책이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물론 듭니다. 물론 그렇긴 한데 이제 그 옛말에 네. 죽 사서 개 준다고 네. 열심히 유가 올려놨더만은 저기 쉐일 애들이 돌아가면서 다시 여기 그 공급과잉을 만들어 놓으면은 감사한 그런 그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네. 좀 그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시장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서 시장은 원래 긍정적이에요. 네, 그래서 약간 이런 우려는 나중에 생각하자 이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짐작해 봅니다. 돈 다 읽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 주 국내 증시는 보합권 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2100에서 2200 조금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2200이면 거의 다 왔는데 거의 20% 포인트만 좀 차이 나는데 그 이유가 차익 매물이 가장 큽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상승했고 상승한 이유가 고용 보고서 때문입니다. 그 고용 보고서가 효과가 주 초반에는 그 국내 증시에도 보일 것으로 예상하지만 고용 보고서 오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또 생각하고 그리고 고용이 급진적으로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조금 크지 않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속적으로 그 온라인 기반으로 그 산업들이 변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마진율이 축소되거든요. 마진율이 축소되는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고용을 빨리 늘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개선되지 않은 고용 시장을 우려해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목요일 날 국내 증시에 선물 옵션 정중하게. 동기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음번 고용 보고서 나오기 전에 네. 이번에 이제 FOMC가 있으니까 네. FOMC 끝나고 파월 의장이 지금 이제 이번에 그 6월이니까 이번에 점도표 나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옵니다. 점도표 나오고 그리고 경제 전망 추정치도 나옵니다. 그러자면 이제 그 파월 의장이 저기 그 이 고용 보고서와 관련해서 뭔가 좀 비슷한 적인 코멘트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에는 그 FOMC가 만약에 일주일 앞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 일주일 사이에 그렇게 큰 쇼크를 주는 혹은 서프라이즈를 주는 지표가 발표돼요.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잘 안 하더라고요. 안 한다고? 왜냐면 한 수치에 대해서 너무 과대하게 해석을 하지 말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너무 이상하니까 네. 그래도 여기 그 파월 형님이 한마디씀 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신중하게 인내심을 가지면서 네. 다음 지표를 기다려보자 이러지 않을까요? 메일 한번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